안녕하세요. 2014년 2월 20일, 이시영입니다. 여러분들 합의넷 홈페이지가 접속이 안 돼서 몇몇 분들이 아마 좀 불편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뭐 공연 영상도 지금 못 올리고 있는데 처음에는 HDD가 이제 손상이 돼서 새 거를 사서 서버업체에 보냈는데 하드 내용이 지금 부팅이 안 돼서 복구를 해야 된다는 또 통보를 받았네요. 그래서 이래저래 또 비용이 한 50만 원 지출하게 생겼습니다. 다음 주면 개강이 돼서 좀 바빠질 텐데, 아, 홈페이지까지 이렇게 말썽을 부리네요. 여하튼 오늘 이 소리 파일은 우선 다음 카페에다 올리고요. 복구되는 대로 소리 파일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좀 참아 주시고요. 오늘 들으실 내용은 이제 가장자리, 몸으로 가장자리를 잘 하는 친구가 조금씩 이제 확장을 하는 또한 노래에 응용하는 부분을 진행하는 친구인데 잠깐 착각을 하고 뭐라는 단어 확장을 잘못된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참고하시라고 제가 소리파일 올려드릴게요. 아마 많은 친구들도 지금 들으시는 소리파일대로 연습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리 파일을 듣고 다시 멘트 하겠습니다. 예, 바로 이 부분이죠. D 코드 1옥 라 음까지 진행하는 스케일인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고음으로 진행을 할때 후드를 살짝 내리는 느낌으로 해서 소리가 나가지 않아야 되는데 접지를 놓쳐버리죠. 그래서 나가는 소리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확인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그 다음 스케일부터 계속 나가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한번 스텝을 잘못 밟았기 때문에 계속 나가는 소리를 내게 되고 접지 느낌을 잃어버리게 되죠. 계속해서 이 친구의 다음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제가 뭐라는 단어로 기본 도에서 2옥 솔까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좀 확장된 소리이기 때문에 어려운 친구들은 뭐라는 단어를 아주 작게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도에서 2옥솔까지 뭐라는 단어로 확장된 소리를 진행해 봤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은 멈부터 다시 해주시고 가장자리가 완전히 개념이 없으신 분은 가성을 반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반복 연습하시고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